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주기로 계획하셨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선택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와 여덟 명의 아들을 만나러 갔답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은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뽑으신 왕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사무엘아, 그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새의 아들들이 한 명씩 차례대로 사무엘 앞을 지나갔어요. 하나님은 그들 중 아무도 뽑지 않으셨어요. 아들들이 모두 온 것입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어요. 막내 다윗이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새는 사람을 보내 다윗을 데려왔어요. 다윗이 들어오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아이가 맞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표시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사무엘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한편 사울은 나쁜 영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신하들은 사울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한 신하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불러 하프 연주를 시켜보자고 제안했어요. 다윗은 사울이 고통받을 때마다 그에게 와서 하프를 연주했고, 다윗의 연주를 들은 사울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던 중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왔어요. 사울은 군대를 모아 전쟁을 치를 준비를 했어요.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하고 힘이 센 장수가 있었는데, 그가 이스라엘 군인들 향해 외쳤어요. 누구든 덤벼라, 한번 싸워보자! 그러나 아무도 골리앗이 두려워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의 고함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떨고 있는 모습도 봤죠. 다윗은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섰어요. 사울은 어떻게 골리앗과 맞서겠냐며 다윗을 막았죠. 다윗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도 쓰러뜨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주었지만 그것은 너무 크고 무거웠어요. 다윗은 갑옷을 벗고는 근처 시냇가로가 조약돌 몇 개를 주워왔죠. 다윗이 가진 무기는 조약돌 다섯 개와 물매가 전부였어요. 골리앗은 다윗이 어린 소년인 것을 보고 놀렸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며 물매로 돌을 던져 그의 이마를 맞췄어요. 골리앗은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죠. 다윗은 덩치가 크거나 힘이 센 장수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을 주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도 강한 장수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할 능력을 보여주셨어요.